잠깐 교대해도 될까요? 시범재판부 운영지원단장을 겸하게 된 정선아라고 해요. 여전히 이쁘네. 잘 부탁드려요, 박명환 판사님. 난 달라진 게 없어. 난 지금도 똑같이 굶주린 좀도둑일 뿐이야. 자기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좀도둑. 부련님. 협박은 의미 없어. 나한테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까. 그래? 나한테 좀 친절하면 안 되나? 영리하고 받쳐. 나만 그런 애 망가져 있어. 부련님은 나랑 참 닮았어. 그래서 내가 좋아? 내가 좋아? 네.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너랑 비슷해서. 얼마나 좋아? 많이요. 아주 아주 많이. 그래? 얼마나 좋아? 왜 그랬어? 뭔 말이야? 왜 그랬어? 네가 필요해서. 그래서 날 궁지에 몰아넣었다. 기회 주고 싶어 내가. 님이니까. 언제나 열심히 발버둥 치거든. 채울 수 없는 허기를 채우려 하고 가질 수 없는 걸 감히 가져버렸구나. 나 정말 불쌍한 애였구나. 장난질일 게 뻔한데 그걸 숨길 생각도 그닥 없어 보이던데. 우리 집에 갈래? 예전 그대로네. 모든 게. 넌 달라졌잖아. 왠지 속고 싶네. 그냥 잠깐이라도. 안 되겠지. 역시. 세상 제일 위 목대기까지 가자네. 너랑 같이. 나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지.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고? 그런 인간은 없어. 난 말이야, 부련님이 외로웠으면 좋겠어. 나처럼. 그럼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을까? 내가 외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지, 도련님. 이제 시작이야, 도련님. 도련님이 그런 눈빛으로 날 봐주는 것 때문에. 같이 가자, 선아야.